잘 보고 있어요. 정말요? 근데 전 요즘 너무 걱정이에요. 왜요? 뉴스 하면 할수록 너무 긴장되고 어렵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아요.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은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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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고 힘이 붉은 소사요. 다음날 피부가 정말 뽀샤시하게 예뻐져요. 이게 용서가 제일 맛있네요. 삶이 답답할 때, 지루한 일상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 특히 고기만한 게 없겠죠?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니까요. 여러분 힘드시나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나요? 그럴 땐 장어 먹으면 되지. 단풍이 한창인 어느 가을날, 윤수진 리포터와 김희수 아나운서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우, 예쁘진 않고 그냥 어린 거죠? 네, 어린 아나운서와 덜 어린 수진 리포터 친해지길 바래.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어색할 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둘의 어색함을 해소할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장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근데 저희가 여기 오면은 아주 특별한 장어를 맞아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빨리 장어 먹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일단. 잠깐. 그 전에 여기서도 들어버렸네. 그 전에 저희한테 뭐 시키시는 거 아니죠 또? 아니에요. 자, 일단. 저희 집에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따라오시죠. 오, 비법 아울러 가요. 네, 따라오시죠. 비법 가요. 그럼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소문난 장어집의 맛의 비밀을 찾아라.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저쪽으로? 네. 오, 이게 뭐라? 오. 오늘의 주인공, 수족관 안에 싱싱한 장어가 가득. 와, 힘 좋게 생겼다. 나도 장어 완전 좋아하는데. 장어야 미안. 이 집 장어의 첫 번째 비결은 크고 육질이 단단한 장어랍니다. 자, 희수 아나운서와 수진 리포터도 장어 손질 도전해볼까요? 장어 한번 잡아보실래? 아니, 안 물어요, 안 물어. 희수 아나운서 돌고래 소리만 내고 장어 손질 실패. 그렇다면 수진 리포터는? 어이. 한 번에 잡을 수 있겠네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오, 잡았다. 여러분, 장어 드세요. 와, 이 기세를 몰아 수진 씨 장어 손질까지 가능할까요? 목을 이렇게 해서 뼈가 걸릴 거예요. 뼈가 걸린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바로 실전이에요? 네. 와. 뼈가 걸리죠? 뼈가 걸리고, 네. 목을 따고, 네. 뼈가 걸리고. 옆에서? 옆에서? 이걸 하면 구멍. 이야, 수진 씨 대단한데. 적정 제대로 찾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요? 그럼요, 장어 손질 아무나 못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장어는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손질이 끝난 장어는 곧바로 손님에게 가지 않고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아, 저희 집은 장어를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24시간 숙성을 해요. 영상 1도시, 예, 1도시 냉장고에다가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어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잡아가지고 이게 24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 고기 맛이 담백하면서 육질이 단단하다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갖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장어는 주방에서 초벌 굽기를 합니다. 초벌이 끝난 장어는 특별한 숯을 이용해 굽는데요. 바로 대나무 참숯! 대나무 참숯과 다양한 밑반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등장! 와! 드디어
드디어 장어 타임입니다. 장어를 먹어볼 텐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너무 통통해요. 자, 오늘 내가 장어를 맛있게 구워드릴 테니까 네. 자, 기력 보충하시고 가세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장어는 일단 초벌을 저희가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배 쪽에 살이 두툼하니까 보시다시피 이 배 쪽을 노릇노릇 구우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화점이 높은 대나무 참숯으로 맛있게 구운 장어입니다. 아따 맛있겠다. 노릇노릇 구운 장어. 아따 최고다. 그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불끈 솟네. 그지 않아요? 아따 근데 왜 안 드세요? 내일 드시게요? 아무것도 소스 바르지 않고 먹어볼게요. 와따 맛있겠다. 장어 식감 어때요? 식감? 수진 씨 식감 어때요? 맛있어요? 재밌지요? 어떠세요? 고소하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단해요. 식감이 진짜 좋네. 와따 우리 희수 아나운서도 먹어봐야지. 어때요 희수 씨? 안 비려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요. 네. 아주 고소하고 장어의 까슬까슬한 느낌 때문에 네. 잘 못 먹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보슬보슬. 네. 장어만한 보양식 찾기 어렵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불끈! 축 처진 어깨를 끌어올리는 맛있는 장어입니다.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장어로 기분 업 시킨 수진 리포터와 희수 아나운서, 이번에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긴 배추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배추 완전 많아요. 아니, 저는 여기 오면은 아주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웬 배추뿐이에요.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 밭이에요. 그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와 함께 어우러지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얼른 배추밭 말고 음식점으로 네. 이동하시죠. 아, 네. 저희 배추 한번 보시고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희사 아나운서가 왔으니까 희사 아나운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배추 수확 도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이거요? 네. 살짝 입혀서 살짝 눕혀서 칼을 네. 여기다 이렇게 내면은 네. 오! 하고 더 밑에 여기? 여기? 오! 잘했다, 잘했어요. 이야! 우와! 오! 완전 묵직해요, 묵직해요. 맞나요? 우와! 어머님, 이제 이거 들고 식당 가면 맛있는 김치 해주시나요? 네. 출발! 한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출발하세요. 출발! 우! 아니 그런데 희수 아나운서 배추 수확하는 동안 우리 수진 리포터는 어디 뭐야 여기 설마 에이 아니겠지 아예 아닐 거야 진짜 아닐 거야 아니길 바래 수진 씨 수진 씨 혼자 고기 먹고 있었어요 희수 씨 희수 씨 얼른 가세요 얼른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수진 씨가 혼자 고기 다 먹겠네 아이고 아 뭐야 아 왜 혼자 먹고 있어요 아, 저랑 같이 먹어야죠. 저 배추 먹고 왔는데. 아, 내가 주려고 꺼놨죠. 이거 안 먹으니로 제가 다 먹었는데 이게. 아, 이때가 참 맛있게. 얼른 먹어. 어유 맛있다. 어유 맛있다. 맛있다. 생기 싸줘야겠다. 뜨거운 걸로. 아, 먹을 수 있나? 망설이지 말고. 컷. 아, 제가 또. 화가 났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화가 싹 풀리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 집 맛의 비결도 숙성! 열흘 동안 숙성을 통해 고기 잡내를 없애고 육질이 한층 부드러워진다네요. 물론 직접 재배한 배추로 명인이 담근 이 김치야말로 이 집 맛의 진짜 비결이랍니다. 숙성 삼겹살과 묵은지의 환상 조합.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이게 뭐예요? 우렁꽃게 된장. 우렁꽃게 된장. 네. 직접 담근 된장에 멸치 육수를 내고 꽃게를 넣어 끓인 우렁꽃게 된장찌개. 2년 이상 숙성시킨 묵은지로 끓여낸 짜그리까지. 와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속리산 전기 받은 보은쌀에 향미를 섞어 솥밥으로 밥을 지으니. 아따 궁금하다. 희수 씨 밥만 어때요? 이?
밥에서 묘한 향이 나요. 그냥 쌀의 고소함도 나지만 향긋한 느낌이 많이 나는 맛있는 밥이네요. 인생 뭐 있습니까?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 마음 충전, 행복이 뿜뿜. 네, 우리 이렇게 함께했는데 수수 어땠어요? 아, 이제 삼겹살도 먹고 장어도 먹고 또 배추밭에서 배추도 따고 아 너무 즐거운 경험했고 덕분에 오늘 너무 잘 먹어서 뉴스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힘차게 뉴스 한번 제가 꼭 볼게요. 네, 꼭 봐주세요. 여러분도 우리 희수 아나운서처럼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힘이 나게 하는 장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삼겹살로 행복해지세요.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